안녕하세요. 준 무비입니다. 오늘은 앵그리버드 더 무비 2입니다. 버드랜드. 피그랜드 사건 이후 트램펄린과 새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새들. 내가 가르친 학생이야. 버드랜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레드. 엄마 엄마 나 사진 찍어줘요. 어떻게 레드가 알을 구했나 알아봅니다. 그러자 레드 등장. 피그랜드의 이상이나 없어. 척 북쪽의 수상한 점. 파이가 날아온다. 풀파 파이 타. 저 피그들 본때 보여주자. 새총을 이용하려는 새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레드. 셋 둘 둘 친구야 둘 다음에 하나야. 발사 하소스 하나. 야 하소스 좀 주세요. 포켓몬 잎이 공개! 아, 눈이 안 떠져! 저기요 레너드!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피그랜드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대체 어디에서 저게 날아온 거지? 얼음으로 가득 찬 이 마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 큰 새총이 필요하겠어? 움직이자! 여기 있는 거 깨끗이 지우고 또 다른 구역으로... 청소 끝! 저기 봐! 그때 편지 같은 게 달렸어! 연애 편지인가? 친애하는 새들에게 그만 싸우고 휴전하고 싶다. 아니 도대체 몇 통을 보내는 거야? 혼나고 싶니? 뭐라고 쓰여있어? 휴전하자! 휴전! 이거랑 휴전이다! 이제부터 우리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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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린 일하는 게 행복이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지?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다 치고 일단 가자. 미리 알려주면 새끼로 빠질 거잖아. 자 시원하게 가보자. 한편 테렌스의 딸 조이는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죠. 소중한 돌을 되찾아서. 아리야 뭐? 방금 또 돌이라 그랬어. 왜 자꾸 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돌이 맞으니까 나 다녀올게. 안녕 아빠. 조이는 역할놀이를 위해 돌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의 알을 들고 나왔죠. 하! 어떻게 해도 우릴 막지 못해, 레드. 꿀꿀꿀꿀꿀꿀 빵! 걷어차고 소중한 알을 바다로 떠나러 간다, 친구야! 헐, 대박사건. 예! 방법은 아시죠? 운명의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난 흙을 먹어요. 숟가락으로 퍼먹죠. 나 동물 아니에요. 흙만 먹는 거. 레드는 은색새 실버를 만나죠. 아, 솔직히 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회전하면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까. 우린 안 되겠네요. 어울리지 않는데요. 행복하게 사세요. 대기나 잘 사세요. 잘 살고 있어요. 팝콘을 얼마나 먹은 거야. 때려눕히기! 휴전인데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전에 말했지만 주위에 제3의 섬이 있어. 내가 한두 번 속아? 내가 증거를 가져왔지. 거기가 이글랜드야. 걔들이 이글이고. 우선 팀부터 뿌려야겠지. 똑똑하다고 말하긴 못한데. 강력한 화약발로 채우지. 폭탄 전문가 밤! 아, 나 표정 킹받네. 나 깨져! 매치의 스피드 차! 이 말대로 진짜 빠르네. 우리가 아는 이글은 이분뿐이야. 바로 마이티 이글! 여기가 이글랜드잖아! 반스러시죠? 개용감한 천사! 아 됐고, 우리끼리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슈퍼무기의 정체를 알 순 없잖아? 내 여동생 실버! 강력 추천! 너도 보면 마음에 들걸? 자, 학교 수업에서 발명품을 발표하는 실버! 슈퍼 스트링! 개나 소나 슈퍼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실이 18,000kg의 무게를? 이야, 기가 막힌 쉬는 시간! 피그랜드에도 없었던 거야! 안녕, 동생! 오빠? 응, 연락도 없이! 잠시 후 보게 되는 실버와 레드! 너는? 소개팅. 오빠랑 아는 사이야? 단짝 친구 레드. 얘들은 아는 친구. 안녕. 짜니 네가 그렇게 뭐랄까 엔지니어 천재인가 뭐 그렇다면? 천재. 우리 아기 훌륭하지, 그렇지? 같은 시간 알을 구하러 가는 아기 새들. 가자, 가자. 잡았다. 완전 쉽잖아.
이렇게 너무 쉬어도 불안한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 세상 일이란 게. 구름 위로 올라간 알들. 특수 작전 팀 미팅.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발휘하도록. 봐라, 이 자가 사이코 우두머리다. 친구야, 이거 네 사진 아니니? 오호, 하트 뿅뿅. 거태네. 자기가 찍은 셀카면서. 이 자가 우리 적의 사이코 우두머리다. 그게 누구지? 나도 모르겠네. 마이티 이글에게 이글랜드 지도를 달라고 하는 실버. 지도 여기 있네요. 이글랜드 지도 맞나? 무슨 소리 안 들려? 저게 뭐지? 파이어 인 더 홀. 비사 탈출구로 들어 내려갈 수 있어. 저 세상으로 가는 최적의 코스. 우리 랜드에 올라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티 이글. 그럼 나만 믿으면 아무 걱정. 똑비에. 급 추락하는 레드와 친구들은 지도를 이용해 낙하산 만들기 성공! 그러자 실버가 자신이 만든 발명 폭근으로 하드캐리 성공! 지금 뭐들 하세요? 내가 아니 실버가 나한테 퇴행성 관절용 괄! 이거 봐라! 잠깐! 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아? 왜 안 무서워하지? 내가 말하는 대로 고쳐봐. 팔팔 끓는 용암. 살짝 불안한데 정말 괜찮을까? 응원을 받으며 이글랜드로 떠나는 레드. 레드만 믿어요. 고마워. 보자 레너드, 우린 뭐 타고 가지? 장난치냐? 이 정도면 타고도 남지. 브레이크다 이 친구들아. 자기지만 자기가 옮기면 참 좋을 텐데. 다 같이 동맹 맺고 이글랜드로 가보자. 환영합니다. 비급 비밀 장치 연구소. 여러분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특별히 설계된 비밀 장치입니다. 아니 지금 그거 갖고 뭐해요? 이게 뭐예요? 그거 비급 건물. 피그 콧물 먹기 시작! 어때? 맛있지? 이번 비밀 장치가 진짜 위대한 발명품이죠. 이 장치 하나면 반경 30m 안에 모든 이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글이 있습니다. 내 발명품 내놔! 이야, 깔끔하게 처리 완료! 불쌍한 동생들 구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드디어 알을 구하게 되는 걸까요? 셋 다 구해서 완전 다행이야. 보아맨 머리에 안착. 잡아먹어 보아용이다. 1단계 이글랜드로 잠입. 겨울파카 풀장착. 섬 하나가 우리한테 달렸다. 팀한테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사실 제타의 피앙새였다고 말하는 마이티 이글. 비욘세? 1990년대였어. 와우. 안녕. 제타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지. 이번 가정을 꾸릴 준비는 안 됐었나 봐. 과거 마이티 이글은 결혼을 앞두고 제타를 버려둔 채 빤스런을 해버렸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내 정신 좀 봐. 그걸 깜빡하다니. 화장실 문을 안 내리고 왔네. 이야, 보아뱅 가족을 벗겨버렸네. 경비대가 곳곳에 깔렸어. 하지만 나만 따라오면. 이걸 어떡할까? 그냥 보여줘? 뭘 보여줘? 위장용 인형 합의. 이걸 니들끼리 생각해낸 거야? 나만 빼고? 마음대로 해. 원래 인생은 혼자랬어. 있잖아. 혼자 두면 큰 사고 칠 것 같아. 아이, 깜짝이야. 왜 여기서 우리가 나와, 실버? 오지 마. 2단계 슈퍼무기 안으로 침입. 어디 보자.
저 아래 뭐가 있을까? 오! 저게 슈퍼무기구나. 그거 말고 슈퍼무기랑 연결된 전기 전기선을 자르겠다는 레드. 로프도 없어서 잘 보고 배워. 뭐? 그냥 떨어지는 거야? 레드 지금 제정신이야? 당연하지. 아쉬워서 어째? 레드는 자신을 구해준 실버에게 작전을 망쳤다고 화를 내죠. 저게 니키타 들키겠어. 여기서 기다려. 실버 뭘 어쩌려고. 실버의 기가 막힌 세이프. 여기야 실버, 나오는 거 봐. 슈퍼무기의 전선. 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잖아. 너무하네. 복근 대박. 나도 알아. 참격펀치. 각자 위치로. 안 돼 제리, 근무 시간에 뭐 먹는 거 금지잖아. 안녕. 내가 좀 늦었네. 사고가 났는지 차가 무지 막히더라. 신분증 좀 볼까?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 동작 그만. 뭔 일이야 레너드?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주지. 정체를 들켰나? 새로운 신참이야. 뭐? 신참? 어? 제리 신참 들어가기 문점. 알았어. 아니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고. 우리 집이다! 일어나봐! 우리 집이야! 알을 찾고 돌아왔다는 생각에 신이 난 아기 새들.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버드랜드! 여긴 우리 섬이야, 피그랜드! 암호! 아, 아니, 4321! 열려라! 열려라! 참깨! 지금 그쪽을 파견다. 어떻게? 누가 오나 봐! 여러분들,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됐다. 수상한 자 없는지 확실히 살펴. 난 화장실에 간다. 걱정 마십시오.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키. 취하는 척 해야겠지. 오줌이 사방팔방 난리버릇 파티. 잡았다. 그대로 놓치고 마는데 헤드샷. 카드 득템하고 마무리까지! 한편 난장판이 된 집으로 돌아온 마이티 이글! 제타와 찍은 과거 사진을 보고 생각에 잠기죠. 간단하네! 저건 이 세상 게 아닌데! 난리버릇 댄스 파티 타임! 이런... 한판 뜨자는 것 같아, 브레이크 댄스 배틀! 좀 추는데? 그러자 레드와 실버가 잡힌 것을 보게 된 척! 레드랑 실버가 잡혔어! 구해줘야 돼! 척, 가만히 있어! 이러다 들키겠다! 기가 막힌 파도춤에 취해 있는 경비병들! 소용없어. 어떻게 된 거야? 팔다리가 얼린 채 커다란 튜브에 잡히게 되었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 난 어디까지... 날 막으시겠다? 야심찬 계획을 알려줄까? 피그랜드와 버드랜드를 공격하려는 제타! 그래서 여기서는 애들부터 쫓아내려고... 제정신이 아니야! 첫 번째 타겟 피그랜드. 도망치세요. 두 번째 타겟 버드랜드. 아, 믿기지가 않아. 레드가 구하러 갔는데 어떻게 될 거야? 성공이다 성공. 저기서는 죄 없는 버드랑 피그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피난 가라고 시간을 줬잖아. 불안한데 정말 괜찮을까?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계세요. 미안. 어우 진짜 얄미워 죽겠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레드, 이건 네 잘못 아니야. 난 사실 남보다 날 먼저 생각했어. 자신을 따돌릴까봐 계속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레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다시 사랑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어? 맞아. 이글 동지야 들어라. 실버는 우연히 튜브의 바람 꼭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짝! 머리카락을 돌려서 기가 막히게 바람 빼기. 그럼 냉동식 극풍 이 얼음 땅은 버리자. 따뜻한 남쪽 땅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10분 남았습니다. Fire in the hole!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나도. 글쎄, 내가 이번엔 제대로 이끌어줄 대장이 필요해. 바로 실버야. 나? 좋은 작전 있어? 지니어스 실버의 작전 시작! 잘 들어. 저게 슈퍼무기의 중심부거든. 밤? 어?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겠어? 어, 알았어. 오빠가 할 일은 CCTV를 끊는 거야. 너랑 나는 저 아이스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레너드, 코트니, 게리, 저거 보여? 손자들, 내려줘. 그럼 발사대가 만들어지고 아이스볼에 힘껏 굴리면? 자, 슈퍼무기 파괴하러 렛츠 겟 잇! 아자, 아자, 화이팅! 후! 오빠, CCTV 없애는 대로 알려줘. 알았어. 포스트잇으로 CCTV 가려버리게! 어? 이상 없다는데 뭘 걱정해? 제리 좀 이상하지 않아? 이야, 언제 눈까지 가렸네! 저 트랙을 타고 쭉 올라가자. 오, 알았어요. 오,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위기에 처한 레오나드! 삼겹살 냄새 안 나? 난 들키지 않아. 순간 이동하니까 바닥바닥 굴러. 오. 친구야, 이미 들켜버렸다. 가자, 밤. 폭탄 준비 운동하는 밤. 주인 없는 새를 발견했다. 한 방에 날려버리자. 우릴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야? 실버, 베이비 샤크가 미끼를 물었다. 수고했어. 다음은 레너드, 시작해. 핑크 돼지 스케이팅으로 변신! 한 번만 있으면 발사! 그냥 말도 재밌겠다! 어떡하죠? 실버와 레드가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죠. 뭐가 어때? 저기야, 아이스볼이 만들어지는데. 하나, 둘, 저게 뭐야? 용암을 넣는 곳이야. 용암을 피해 아이스볼을 타는 레드와 실버. 이제 어떡하죠? 우리 세 새끼를 모두 합쳐야 저 선장. 레너드, 발사대는 준비됐어? 진정하고 머리를 써보자. 헤드셋 줄을 이용해 손잡이를 향해 던지는 코트니. 똑똑한데? 2분만 있으면 발사합니다요. 꼼짝을 안 해. 어, 제발 붙어있어라. 1분 남았다. 1초. 실버, 손잡이가 부러졌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비밀 장비 없어?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아, 장비. 저 게리가 막 배달 좀. 알았어. 게리, 지금 어디 있어? 나이스 캐치! 15초 전입니다. 15. 살짝 밟아! 14. 12. 이번엔 레오나드가 캐치! 이글 광복이 버프 받고 슈퍼복이 파괴하자! 내 동생 손 잡지 마! 완벽한 궤도로 명중! 실패한 거야? 실패 맞아.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 안 돼! 멈춰! 어? 뭐지? 마이티드?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철면피일까? 나도 알아! 바로 그거야! 슈퍼 스트링! 그래, 나도 보인다. 오빠? 너는 게으르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보다.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레드와 실버의 작전 성공. 선임이며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새 출발할 거야. 나랑 내 딸을 위해서. 뭐예? 저분이 제 아빠예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 따뜻한 남쪽 땅에서 따뜻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안 돼. 어떡해. 실버의 슈퍼실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아이스볼. 제발 제발. 아기 새들이잖아. 그러자 아기 돼지들까지 합류.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럴 리가 없단 말이야. 해냈어. 해냈어. 데비, 데비 어디 있니? 데비? 데비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딸? 똥강아지? 아빠. 그래. 자, 그렇게 열린 마이티 이글과 제타의 결혼식. 나는 꽃순이 꽃을 보여. 모두와 피부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스러운 결혼식을 뒤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마무리해야지. 지금부터 두 분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좀 봐주세요. 안녕, 안녕. 모두 주먹 큰 소리를 불러볼까요? 그러자 모두를 지켜준 레드를 응원하는 마을 새들. 잘 살았다. 실례합니다. 실례요. 멈춰! 여기야, 실버!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요.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실버라고 말하는 레드. 레드, 내가 그걸 다 혼자 한 건 아니잖아. 우리 팀이었지. 이 친구들 아님 못했을 거예요. 척, 밤, 또 코트니. 구해줘서 고마워, 실버! 좋아, 게리, 지금이. 알았어. 게리의 작품 버더피가 특공대 모양 삼봉오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더 좋아져, 라이드. 봐, 넌 혼자가 아니라니까. 신나게 파티합시다. 파티, 파티. 다 함께 신나게 파티해보자.